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예쁠 것 같아 뭔가. 네. 좋아요. 이제 프로 이거. 구도도 이제 본다. 휴. 아 이거부터 따는 거예요? 네, 오프닝부터. 시작하시죠. 미녀들의 본심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토크 김현중의 미녀다는. 박수. 오늘은 또 색다른 미녀의 게스트를 초대를 해봤습니다.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델 활동하고 있는 유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태 게스트분들 중에 제일 안 떨고 자기소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네. 다리를 꼬고 오셨어. 처음 봤는데 첫인사. 고양이 상에 시원시원하게 생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현중씨가 만전래하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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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매번 설레하셨어? 아 아니에요 아니야 네가 뭐 매번 연애라는 프로그램 아 그럼요 제가 뭐 나오는 분마다 이렇게 설레하고 이렇게 연애할 순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안 설렌다는 건데 아니 진짜 수현씨는 첫인상이 어떤지 아니 되게 그 꽃사슴 상해서가지고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안 입고 다니는데 워낙 잘생기고 훈훈하신 이미지여가지고 그거 맞춰서 제가 약간 이렇게 입고 온 거거든요 상처예요 나 오늘도 아는데 제가 어릴 때 별명이 꽃사슴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나 고3 때 진짜로? 응 진짜로 그쵸. 연애 혹시 몇 번 해보셨어요? 혹시 짜잘한 것도 연애라고 짜잘함의 기준 아, 저는 딱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한 달? 본인이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 너무 많은 거 3명?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한 1년 반... 오래됐었구나 그래도 후배다 얼마 되셨어요? 저 뭐 한 4년 됐죠 아 진짜요? 네 어? 안 그래 보이는구나 아니 지나가다가 압구정에서 누가 제가 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을 가지고 저희 수현 씨와 함께 고민을 들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연 제가 읽어볼게요 사연자 이름 3대500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28살 남자입니다 제가 올해 이사를 하면서 다니던 헬스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새로운 헬스장을 다니면 괜히 마음 설레는 거 현중님은 아시죠? 모릅니다 게다가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한 건 새로운 헬스장이라는 이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헬스장 프론트에서 일을 하는 분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우연찮은 기회로 친분이 점점 쌓이다가 결국 헬스장을 다닌 지 한 달 만에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귀고 나니 정말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여친이 출근할 때마다 엉덩이 살색이 다 비치는 야한 레깅스를 입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헬스장에서도 그런 레깅스를 입는 건 싫지만 대중교통까지 타고 다니니 남들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이고 치우네요 이거 혹시 저만 빡치는 건가요? 라는 사연이 첫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사귀기 전에도 안 알던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리고 자기도 그거를 그치 그치 안 한 거잖아 그치 그치 맞아 평상시에 레깅스 좀 입고 다니세요? 저 뭐 운동할 때는 그냥 저도 귀찮아서 그냥 레깅스 입고 돌아다녀요 촬영하면서 뭔가 남사시러운 그런 일 같은 것도 있어 전 제가 레깅스를 입고 촬영을 해서 왜요? 아니 잠깐 상상해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요 괜찮아요 아까 레깅스 입으면은 여자들을 위해 뭐 크롭탑 같은 거 있잖아요 남자 좀 긴 거 입나? 짧은 거 입나? 전 감옷 입어요 레깅스 입으면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너웨어 촬영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하잖아요 이너 말고 아예 노웨어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구속이 심해요 네? 네 노출의 허용 범위 난 여기까지는 입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1번 레깅스 2번은 미니스커트 3번은 가슴 라인 많이 파인 옷 4번이 언더부분이야 아 오케이 아니 언더부분 저도 못 입고 다니고 그 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제가... 터치하지 말라고 아 근데 이게 말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 아까도 이 사연자분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아 나 이거 싫으니까 그냥 안 입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실 반발심리로 왜 내가 왜 그래 내가 네가 내 아빠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실 너가 너무 예쁘고 몸매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감정을 느낄까 봐 좀 그게 항상 불안하고 너가 알아서 생각해서 좀 이렇게 잘 원만하게 네. 그 정도면 아 그러면은 괜찮아요. 제가 못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구속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만나요 차라리 저는 그러면 그냥 화나가지고 노예요 노예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은 레깅스 입은 여자
섹스어필 이런 거? 맞아. 섹스어필이 저는 이거 개인적인 거니까 일단 그 얼굴이랑 그 분위기에서 1차적으로 저는 느끼는 게 제일 크고. 아, 그러면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가 있었는지 약간 손석구 어때요? 손석구. 아, 뭐지 그게? 어? 잠깐만. 아니 손석구가 뭐지가 아니고 손석구 같다는 게. 일단은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사귀기 전에는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았어. 사귄 다음부터 이렇게 입고 다닌다는 가정으로. 그거는 매기는 거 아닌가 사실?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아 근데 저는 일단 패션은 그냥 전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생각해. 1차적으로 존중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대화를 시도를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레깅스 입을 때 같이 이렇게 허리에 매는 있거든요. 그걸 사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혹시 입어줄 순 없겠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것도 거절하면 일단 좀 두 분이 서로 안 맞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혹시 MBTI가 어떻게 돼요? ESTJ. 아, 되게 좋은 해결책 제시를 잘 하시길래. 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ENTP였는데 요즘 INTP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가 INTP라는 걸 안 믿어요. 좋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 아, 여기? 네. 근데 그거 아니면... 재밌다. 저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 사연은 수현 씨가 읽어주시죠. 네. 맞아. 사연자 이름 초록창 출렁다리. 저는 1년째 남친과 잘 만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느 날 남친 노트북으로 네이버에서 뭘 좀 검색하려고 검색창을 눌렀는데 검색 기록이 보이더군요. 근데 그 검색어들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땡땡땡 다리, 땡땡땡 운짤, 땡땡땡 출렁. 여기서 땡땡땡은 여배우나 아이돌 이름이고요. 저는 당황해서 우선 노트북을 잡고 남친한테는 그걸 본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출렁, 저 단어가 너무 신경 쓰여요. 평소에 성욕이 크게 없는 스타일의 남친이고 별 문제 없이 1년간 잘 만나온 사람이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야동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저 검색어는 뭔가 더 인물이 특정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럴 땐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눈빛이 내가 잘못한 거 같았어. 김현중 출렁. 출렁이잖아. 30대 돼서 근데 심지어 성욕이 본인한테는 없다고. 그러니까 전 거기서 지금 사실 그건 거예요. 성욕이 없는데 땡땡땡 출렁. 이건 근데 남자친구가 검색기로 삭제를 해놔야지. 센스가 없었다. 그치. 제의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삭제하고. 그러니까. 자, 그럼 현중 씨는 이런 거 검색해본 적 있어요? 어릴 때죠, 어릴 때. 최근에는 안 해보셨어요? 좋은 거 봐요, 차라리.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보여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너 최근에 본 거 좀 보여줘봐. 진짜로? 재밌긴 하겠다. 아, 그러면 수현 씨는 남자들이 야동을 좀 미리 본다고 생각해요? 네. 잠깐만, 그럼 우리 세 명도 지금 본다는 어, 나 딱 오늘 볼라 그랬거든. 보여줘봐. 들켜가지고. 근데 여자분들도 거의 다 봤는데. 뭐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하지 않을까? 아, 왜 본인 차례니까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첫 야동. 처음 생각보다 늦게 봤어요. 한 초 6? 그러니까 저희 집이 컴퓨터를 되게 늦게 샀어요. 뭐 버디버디 하시죠. 화상 채팅 어플 아니었어요? 어? 네이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홈피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게 있거든. 난 처음, 나도 처음 들어. 아이 거짓말 치지 마. 와 이렇게 놀린다고? 진짜로. 아무튼 뭐 그랬는데 저는 근데 처음에 야동 보고 진짜 헛극들했어요.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아, 진짜요? 너무 놀래서 껐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빠르다. 남자들은 한 13살 이때쯤 보는구나. 엄청 느린 거예요 저는. 수현 씨 언제 봤어? 아 저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뭐야?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남자인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끼리는 이제 공유하는 어떤 아이디 같은 게 있었어요. 파일놀이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이제 친구들이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보게 됐죠. 그 후로 쭉 보셨구나. 그래요. 아 근데 현중 씨 버디버디는 와 진짜 충격적이다. 충격적이다. 아 이거 잘라주세요.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아 근데 너무 귀여우시기는 하다 솔직히. 남자친구가 땡땡땡 출렁 이거에서 저 너무 상처받았어요. 이거 자체가 아 여자분이 귀엽다고. 아 또 남자가 귀엽다고. 저는 되게 직설적으로 다 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내가 이거는 잘못한 거긴 한데 그거 봐서 미안한데 혹시 뭐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냥 다 대놓고 물어보면 뭘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거 출렁 그거 뭐냐고.
와 근데 진짜 솔직히 그거를 대답을 솔직하게 할 수 있나? 친구들이랑 뭐 얘기하다가 궁금해서 쳐봤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네? 아니면 그런 짓도 못하게 아예 양지를 다 뽑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거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출렁해주고 해결방안 어때요? 제가 방금 말한 그게 맞아요 사실? 아니, 귀엽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할 것 같아 남자들. 그러니까 그렇긴 해. 왜냐면은 무슨 느낌인지는 알아. 어떻게 알아요? 잠깐만 수현씨 네이버 검색 좀 하고 김우빈 등빨 30 되라고 했잖아요. 네. 아. 여자가 38이고 오빠는 42야. 저는 근데 똑같다고 생각해. 20대 초 남자가 진짜 똑같아. 남자 똑같아. 20대라고 30대랑 지금 뭐 그런 쪽에 있어서 많이 다르세요? 뭐 약간 체력이 떨어졌을 수는 있겠지만 뭐 나머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잠깐. 자존심이 대리해졌는데 내가 왜 화나? 화나면 지는 거야. 이럴 때 여유로운 미소만 하고 있으면은 괜찮은데요? 이제 댓글에서 아 김현중 여유롭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똑같나 보네. 남자를 한 5년 동안 졸여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근데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거지. 막 예를 들어서 검색 기록을 봤는데 거기에 막 너무 어마. 아 편하게 얘기해요. 편하게. 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그룹 영상 막 이런 거면은. 성적 취향이 너무 특이한 거를 발견했으면은 이거는 좀 어쨌든 결론적으로 알아서 잘 삭제해라 라고 하는 게 다 왜냐면 그거를 막을 수 없어요. 24시간 내가 감수할 수도 없고. 근데 귀여운 사연인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는 맞아. 진짜 잘못했어. 또 나한테 한 얘기 같은데. 잘못했습니다. 중간에 보신 분은 이 모든 게 수시 이야기인 줄 알겠다. 오늘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즐겁고 편하게 했어요. 즐겁고 편하겠어. 진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되게 잘하셔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되게 해결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그쵸, 상처받지 않으셨겠죠? 그럼요. 옆에서 리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었어요. 평상시 원래 리드하는 스타일이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 맞춰서. 오케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이성 간에 고민들이 있으면 저희가 더보기란에 메일을 써놓을 거예요. 거기에 고민이나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미녀 3명 통해서 사연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